뽑은 대로 먹물로 로즈를 칠해보려 합니다. 먹이나 벼루 그런 거 없어요. 종이컵에 와 진짜 시커멓잖아. 국물을 짜고 붓을 그냥 수채화 붓을 가져왔는데 8호하고 12호를 가져왔거든요. 근데 이 지금 보니까 12호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좀 더 얇은 가져올까? 먹물 냄새. 자,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칠하냐? 막상 칠하려니까 좀 노답인데. 사실 먹물로 이렇게 칠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? 심지어 붓을 쥐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. 이걸 어떻게 명도차를 주지? 물을 가져왔어요. 사실 이러면 검은색 물감으로 그냥 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네, 몰라요. 망했어. 먹물이라는 걸 쓰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사실 먹물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쓸 일이 없잖아요. 그래도 사인펜보다는 빨리 끝나겠죠? 컬러도 없으니까. 아, 이걸로 이렇게 색감차를 줄 수가 있을까요? 상상만큼 잘 안 되네요. 머릿속에서는 잘 됐는데. 이 무늬를 그려야 되나? 신발이 더 진하네. 신발이 이렇게 시꺼멓다니. 아니 이 진한 스타킹과 이 진한 구두의 차이를 주면서 진한 것도 보여줘요. 겁나 어렵다. 여기까지 스타킹인데. 이거. 아, 새필붓 가져올 걸.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나? 징그러. 아니야. 아, 모르겠다. 문제는 이게 여기로 있어요. 이게 막 꽃물인데 꽃처럼 그릴 수가 없어요. 그냥 그물이 되고 있어. 모르겠다. 여기도 원래 뭐가 있지만 이건 생략. 그래도 역시 빨리 끝나고 있어요. 우리는 엄청 밝은데. 이건 딴 사람 시키지 말고 저만 하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아요. 딴 사람 시키는 거 너무 고분인데? 머리를 수습해 봅시다. 아, 이걸 수습할 수 있을까? 머리 조금만 더 진하게 가야 할 것 같아요. 수습이 안 되네.
이제 얼추 다 됐으니까 마지막 손가락이랑 정리하고 끝내야겠어요. 이렇게 끝내겠습니다.